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원종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 나와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램프식 지하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파져 있고요. 지상 12층 건물로 총 66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3룸과 4룸이 있는데요. 3룸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부터 있고요. 4룸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부터 있어서 분양 금액대가 요 주변에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근에서 가장 저렴하고 부천 내에서도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객분들이 요새 전기차도 많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자주식 주차장 1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3대 가능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도 너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거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부 보러 한번 가볼게요. 전실은 키 큰 장으로 신발장 4칸이 수납이 가능하고요. 하부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으시는 신발 넣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일괄 세팅 스위치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불 다 끄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이 여기는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들어와서 한번 거실로 가볼게요. 네, 오늘 지금 여기가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갖고 살짝 공사 소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실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약 4m가 나오는 굉장히 넓은 거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30평형 아파트보다 더 크게 나온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6인용 소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4인용으로 바꾸시면은 옆에다가 뭐 안마의자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실크 벽지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거실 쪽에 통베란다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에서 보이시듯이 굉장히 넓습니다. 약 8.6m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넓은 거실인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베란다를 빼지 않고 다 확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실 옆에 붙어있는 베란다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집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식탁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한 단 낮춰놔서 쓰임새가 더 좋게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놨고 식탁등도 이쁜 거 설치해놓은 모습입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가스레인지 싫고 인덕션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체도 가능하니까 확장성이 더 좋은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부장은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색상을 맞춰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제 뒤쪽으로는 깊은 사각 싱크볼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김치 냉장고,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냉장고 자리가 수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안방 한번 와봤는데요.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11자 3.3m, 3.3m 나오는 정사각형 형태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편으로 보이시는 침대가 더블 사이즈 침대인데요. 요 정도 침대에 놓으시고 옆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화장대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붙박이 장 같은 거 짜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딱 사용하기 좋을 만큼의 아담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기 뒤에는 거울 수납장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면은 마블 타일로 이쁘게 시공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브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서브방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쁜 화분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하프장 같은 거 짜서 넣으시면은 수납 공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중간방 한번 볼게요. 네, 중간방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중간방 같은 경우에는 3.3m, 2.5m 정도 나오는 좋은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대 하나 설치를 해놓고 이쪽에 책상, 그 다음에 붙박이 장까지 충분한 크기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해 보이네요. 다음은 세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는 크기가 약 2.6m, 3.1m 정도 나오는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보셨던 중간방과 차이가 거의 없고 살짝만 더 작은 느낌이기 때문에 자녀방을 꾸미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고 식구가 많이 없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서재 공간으로 꾸미시거나 옷방으로 꾸미시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갈게요.
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잘 나온 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샤워기 별도로 들어갈 만큼 크기가 좀 잘 나온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적식으로 쌓아 올려서 마무리한 젠다이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공된 테라조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원정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 봤는데요. 총 66개 세대 12층 건물로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식 지하 주차장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 베란다가 있는 현장도 많지 않은데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분양가도 너무 착하게 3억 초반부터 3룸이 있고 4억 초반부터 4룸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직접 물어보시거나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